자영업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 자율적 의무 휴업 시행과 낮은 카드 수수료율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2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측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려는 것은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며 자영업 상인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데 뭐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15일부터 불매운동에 돌입한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화면부터 보고 박차장 나와 박차장 나오셨네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그 자영업자들의 모임,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그 시민단체인데요.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그 유권자 시민행동이라는 그 단체들이 숙박업소 또 그 유통, 유음식점, 네. PC방 업체 등 그 80여 개 자영업단체 회원들과 그 힘을 모아가지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SSM, 이른바 그 대기업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4월부터 두 번, 그러니까 둘째, 넷째 일요일 그 휴업을 하고 있지만 네. 그거 외에 자율적으로 좀 의무 휴업을 늘려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대형 마트들과 일반 자영업자들 사이에 그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회사들이 받는 수수료의 차이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도록 그 관행을 개선하라. 이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그 유통업체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동안,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크고, 또 그 협상력이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쪽에 좀 더 유리한 수수료를 갖다가 적용을 해왔고요. 네. 그 개인 자영업자들한테 높은 그 수수료를 적용해 왔는데, 다만 그 관행은 그 하도 비판이 제기되니까 4월에 이미 그 신용카드 업계에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고요. 12월이 되면 그 격차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뭐 백화점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네요. 요구사항은,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 대형마트나 네. 그 대기업 슈퍼마켓, SSM이 아무래도 이제 좀 표적이 되겠죠. 네. 그럼 그런 대형 유통 업체들은 뭐라 그럽니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4, 5, 6월 그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오늘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6월 매출들이 이마트, 그러니까 대표적인 1위 업체인데요. 대형마트 중에 네. 지난해에 비해서 4.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각각 그 9.1%, 5.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분기별로 2분기, 4, 5, 6월 2분기의 경우에도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분기 이후에 11분기만입니다. 그렇군요. 좀 답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뭐 풀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는데 있을까요? 근데 정작 네. 재래시장 활성화는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대형 유통업체 영업일을 제한하는 게?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좀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그 대형 마트들의 매출이 줄어든 만큼 실제로 줄었느냐를 갖다 체크하기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워서 네. 있긴 한데요. 일단 그 재래시장 쪽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래시장 그 중소기업청 이런 쪽에서는 매출이 좀 증가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 잘 분석을 해보면 대형마트 쪽에서 감소한 부분이 전부 이쪽으로 갔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한 30, 40%를 제외한 나머지 한 70%, 60% 정도는 소비가 좀 증발돼 버린 것 아니냐. 네. 사람들의 소비 심리만큼 충분히 소비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